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멤버 다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5일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을,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지연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 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시했는데요. 다만 이병헌은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지연과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 씨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일침을 남기기도 했습니다.